오늘 저녁에는 주부 초밥장 새콤달콤 유부 초밥을 먹겠습니다. 제게는 밥하고 이거하고 이것을 좀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가 이렇게 두봉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것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촛물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넣겠습니다. 2인분을 하겠습니다. 2인분. 먼저 촛물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조미볶음을 넣어주겠습니다. 후리갈게를 넣어주겠습니다. 한 봉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버무려주겠습니다. 밥을 이렇게 다 비벼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밥을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이 유부는 물기를 짜지 않고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빵빵하게 넣어주었습니다.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유부 초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이 미역냉국, 오이장아찌 무침, 달랑무 김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부초밥이 11개가 있는데요. 여기 3개는 불량입니다. 유부를 넣다가 제가 잘못해서 불량 낸게 아니라 원래 유부가 이렇게 터진 유부였습니다. 그래서 3개는 불량이어가지고 여기다 따로 담았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이제 시원한 유부초밥, 냉면 이런 게 이제 서서히 생각이 나네. 이게 터진 것부터 먹어야지 나는. 불량. 자기가 간 맞아? 상관이야. 맛있네. 엄청 맛있네. 후리갈게를 넣었더니 더 맛있네. 후리갈게. 은지가 준 거. 어떤 고소하네. 딸랑 되게 맛있게 익었다, 자기야. 제대로 맛이 들었네. 딸랑무가 누르지 않고 아삭아삭하네. 엄청 맛있네.
이거 두 개 더 먹어. 점심 때 밥 조금 먹었으니까 많이 먹어. 하나 같이 더 먹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유부초밥 엄청 맛있다. 자기가 더 해줄까? 절반 있는데. 더 만들어? 유부초밥을 절반만 했더니 배가 덜 부르답니다. 그래서 다시 절반을 만들어서 또 먹겠습니다. 먹방은 여기까지 하고 이걸 만들어서 먹겠습니다.